바다가 있는 여기는 울진입니다. 우리 군수님은 오늘 천연기념물 제408호가 있는 쌍전이 산돌 배나무 주변 정비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 쌍전이에 있는 산돌 배나무는 우리의 나이가 250살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25m, 둘레는 4.3m의 크기로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소리를 내어 울었다고 하는데 그 소리에 땅과 밑둥이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산돌배가 많이 열리는 해는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산돌배나무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산돌배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나무로 생물자원으로서의 보존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자라온 나무로 문화적 가치도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이곳의 주변 노후 시설들을 재정비하고 울진 걷기 여행계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휴식 공간 마련과 나무 치료 등의 정비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산돌배나무 관리를 위해 국가지원 보조사업 건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옛것을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울진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을 보존하고 지켜가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린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